네, 오늘은 헤라 엄마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야, 중요한 질문. 네.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염채마을에서 비타민 메가요법을 했었어요. 저도 했었고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비타민 메가요법이 몸에 좋은 걸 분명히 몸으로 느끼는데, 뭐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도 주장하시고, 또 헤라 엄마 예전에 얘기하셨던 라이너스 폴링, 그분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뭔가 약간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뭐 여론도 있고 의사계에서도 의학계에서도 합의가 된것 같진 않고 마음 공부 차원에서 헤라 엄마가 느끼실 때이 비타민 메가요법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비타민 메가요법을 관심을 갖게 된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너무 몸이 안 좋고, 지금은 도인이라 이렇게 말랐어도 체력이 강하지만 옛날에 비실비실했거든.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 그 재단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몇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는 이제 그냥 좀 그런 대체요법 관심 있는 분들이 무슨 뭐, 뭐를 설립해서 거기서 무슨 심포지엄 하는 데 내가 갔었어요. 근데 가서 임상을 막 듣고 막 하다가 나는 무조건 저게 먹어서 죽지 않으면 먹거든. 좋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좋은 거야. 피곤이 없고. 그리고서 그거를 나는 또 즉시 실행을 해요. 약국인데도 그 요법을 도입을 해서 여러 명을 제가 고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할아버지가 수술을 못 한대요. 밥을 못 먹겠대요.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 요법을 썼더니,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보다 더쓴 거야. 예를 들어, 1000ml를 넣어라.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산을 잘못해서 막 10만 미리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실수한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이제. 근데 오히려 그걸 딱 먹더니 그분이 밥을 먹기 시작해서 무사히 그분이 암 환자인데 수술을 마치고. 그거로 회복이 되고 꽤 그런 임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모든 사람들을 다 연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양이 그렇잖아. 모든 사람을 다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어쨌든 써본 바로는 내 몸에서 일단 내 양심에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게 일단 내 몸으로 임상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 친척이나 내그 가족들한테 다 하고 약국에 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수행을 하고 보니까 인간이 병 걸리는 건 전부 수치 에고라는 걸 알았어. 수치. 수치가 너무 심해서 수치를 인정을 안 해서 그게 빙의 상태가 돼서 뇌를 장악하고 기혈을 막고 그래서 환자들을 그암 환자들을 손대고 그러면 그 기혈을 뚫어줄 때 수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타키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수치 때문이라는 걸 알았는데, 비타민C나 그 비타민 메가요법이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활성산소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활성산소를 뭐 줄여준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노화, 뭐, 암 걸리고, 뭐,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수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어느 날딱 먹었는데 피곤해서 이게 수치가 쭉 나가는 걸 내가 수행자가 아닐 때는 몰라다가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메가요법마다 너무 수치가 빠지고 좋으니까 이제 우리 수행자들한테 먹게 하고 그들도 이제 먹으면서 시원해지고 몸이 이제 가뿐해지고 또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렴하면서 효과를 보는 거라 그리고 수용성이니까 배출이 쉽고 지용성 같은 거는 좀 몸이 축적될까 봐 우려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게 된게그 비타민 요법이라 사실은 비용이 되고 경제적인 여력만 되어 있는 아기들은 하면은 어쨌든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있어도 사실은 요새 맞는 코로나도 그 백신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하지만 부작용 나는 그것 때문에 빈대 무서워서 뭐그 초과상가 태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로움이 훨씬 크니까. 네. 비타민C 먹었을 때막 속이 쓰리고, 방구 많이 나오고. 방구 많이 나오고, 화장실 설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못 먹는 거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물론 지금은 그런 비타민C 요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게 많이 청산돼서, 그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있어야 청산이 되는 거잖아, 뚫리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리 먹어도 암실험도 안 하니까. 그걸 하진 않지만 많은 일반 분들이 피곤하시거나 피곤할 때는 수치 에너지가 차인 거거든. 수치당해서.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인식해서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느끼는 아기들은 복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비타민C 그 대량 요법을 할때 저도 기억에 초창기에 이제 좀 많이 먹었을 때는 너무 방구 냄새가 세서 저희 숙소에 이제 마스터들 막 서로 막 아, 괴롭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뭐라 탁기 양이 좀 줄어든 느낌은 있었어요. 줄어들고 냄새도 덜 나죠. 냄새도 덜 나고. 덜 나고 그게 배출도 덜 되고 가스가 그렇죠? 네. 정화시키는 거죠. 네. 그 과정들 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 느낌에는 먹다가 너무 막 불편하니까 생활이 또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 뭐 대량요법을 당장은 실행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피로도 좀 회복되고 뭔가 아 비타민C 용량을 좀 더 늘려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거를 처음에 권장했었죠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할 때는 그렇게 조금씩 불편함을 안 느낄 정도로만 복용을 해서 점점 양을 늘려라 이렇게 지도를 했었죠 예전에 근데 저희는 또 막 수행 욕심이 있으니까 막 때로 부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밤에 누가 한 분이 방구를 탁 껴주시면 이제 모두 막 대피하고 막 화생막 경고 올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죠 서로 미워하고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아기들도 공부가 좀 되고 요새는 그거보다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뭐 여러 가지 뭐 몸치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니까 그런데 나온 모든 막 최신 뭐 뭐를 다 하잖아 근데 그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비용도 저렴하고 복용이니까 손쉽고 휴대용도 가능하고 어떤 노력도 들드는 차원의 어떤 몸치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도 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아직도.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특히. 네. 복용하시면 피로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또 좋고. 뼈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C가. 뼈요? 그렇지. 칼슘 흡수로 촉진하잖아, 비타민C가.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있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드시면 도움이 되죠. 그 비타민을 먹는 방식과 과일, 야채를 먹어서 비타민을 뭔가 섭취하는 방식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편의성으로는 물론 그 알약 먹는 게 낫겠지만 야채나 과일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최근에 정보들에 따르면 예전보다 뭔가 그 영양소가 부족한 그 과일과 야채라서 이만큼을 먹어야 겨우 뭐 예전 우리 부모, 할아버지 세대 때는 먹었던 양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을 먹으려 해도 그게 이만큼을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그렇지. 뭔가 알약으로 대신 먹어야 되나 근데 알약을 먹을 때는 그 방구 냄새라던가 탁기 이런 것들이 느낌이 확실히 좀 세고 그 야채나 과일로 먹을 때는 그런 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네. 들어있는 양 자체가 비타민C 알약은 엄청난 용량이 들었지만 이 과일은 지금 말한 대로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 배불러서 못 먹죠 거의 과일의 대부분이 수분이고 부피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이만한 야채도 데쳐 놓으면 요만큼 되듯이 사실 그게 다 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메가비타민 요법의 그 비타민을 하려면 하루 종일 먹어도 모자랄 거예요. 과일하고 야채는. 그리고 야채는 괜찮은데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당을 섭취해서 몸이 살이 찌고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스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절에 살 때 고기 별로 안 드시고 몸 관리하시는데 과일을 이만큼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늘 살이 찌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탁한 음식도 안 먹고 몸에 좀 과일만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그 당 성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풀만 이렇게 먹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마음 공부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건강에 도움 된다고 해서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골고루 다 필요하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육식은 과도하게 하면 안 좋죠. 왜냐면 남의 살생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 동물도 생명체니까 그 동물도 희노애락을 느끼거든. 근데 그들의 그 업을 먹는 거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인간 또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잡식성이잖아. 네. 육식동물이 안에 있는 거. 우리 속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있는데, 초식동물만 키우는 셈이지. 그 풀뿌리, 야채랑 과일만 먹으면. 또 고기만 너무 먹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육식동물만 키우는 셈이지. 균형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골고루 섭취가 중요해요. 근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감정도 그런 거지. 감정도. 수치 한번 느끼면 존경도 한번 느끼고, 감사함 느끼고, 사랑 느끼고, 미움 느끼고,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감정을 느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그러잖아. 너무 기뻐하면 비장이 상하고,
너무 두려우면 신장이 상하고 맞는 거예요. 한쪽에 편중된 편식처럼 감정도 골고루 느껴야 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편식보다 더 심한 거지. 네. 오직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적인 우월감만 느끼려고 그러지. 열등감은 나쁘다고 버리고 미움은 나쁘고 악마는 나쁘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런 산업이 성장하는 거야. 그 악마가 나오는 막 그런 영화를 막 보고 게임을 막 하고 뺏는 게임을 막 엄청나게 하고 막 음지에서 그런 성, 섹스, 포르노 이런 게 성장해서 막 어린아기를 진짜로 막 성폭행해서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악마 같은 그런 게 뿌리 내리는 게 그 악마의 마음을 너무 나쁘다고 버리는데 우리는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섭취를 안 하면은 어떻게든 섭취하려고 하는 거 절대 못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미 결론적인 얘기 해주셨지만 이제 수행자들 중에서 오신체를 먹지 않고 주로 이제 성욕과 관련된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늘, 뭐 양파, 뭐 부추 등등 그런 것들을 안 먹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모든 걸 골고루 다 먹는 게 균형 잡힌 게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게 중요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거는 안 좋은 거지, 그치? 네. 그래서 헤라 엄마도 식생활을 고치려고 되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조금 편중돼 있어, 내가. 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생야채 정도는 이제 몸이 마르고 냉하니까 옛날부터 습관이 생야채를 잘 안 먹고 김치도 익힌 것만 먹고 막 이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날 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영채님 무아지경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몸이 도구고 그냥 하거든? 이때 보면 색깔을 다 써요. 이게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 뭐 까만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원색, 파스텔도 다 골고루 쓰잖아. 네. 우리 몸이 그게 마음이 먹는 거거든. 아, 색깔도 다양하게, 네. 맛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그리고 감정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움직임도 다양하게. 그래서 움직임도 다양하게가 되려면 그럼 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춤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뭐 걸리잖아요. 네. 거북목 되고. 네. 그러니까 근육을 골고루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가는 거의 뭐 수행자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요가라 사실 인도에서 들어왔지만 인도에서 수행자들의 수행 도구였잖아. 네.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골고루 내가 그걸 다 근데 반드시 거부감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림도 어떤 건 거부감 들고 어떤 건 좋고 음식도 그렇고 그렇지? 그래 이렇게 메가비타민 요법이나 채소도 그것만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 육식 버리고 또 육식만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 뭐 다 편중된 게 있죠. 호불호 그 자체가 관념인 거야. 호불호가 없어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그걸 다 어떤 걸 해도 만족해야 되고 네. 특별히 어떤 건 더 특히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 그게 중용이거든. 그럼 양과 관련해서 소식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물론 과식은 당연히 나쁘겠지만 그 양에 대해서도 어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양에 대해서는 그 몸에 탁기가 심해서 본성 본래 에너지를 못 먹는 아기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다가 사실은 이 몸은 마음으로 이런 빛깔이나 산천 초목을 보면서도 저 초록색을 먹어요. 겨울에는 흰색을 먹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봄의 기운이 제일 많이 나는 게 그때 그 온갖 색깔을 다 먹는 거야. 겨울에 이렇게 움츠러들잖아. 색이 다 검정이고 흰색으로 뒤덮여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 공기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물도 먹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먹는 힘이 약하지. 마음이 발달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 어디서 섭취해야 되냐. 물질 음식에서 섭취해야 돼. 그래서 공부가 덜 되고 이렇게 몸에 기혈이 많이 막히나 기수록 음식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거를 못 먹게 막을 수 없어. 아 마른 사람이 더 많이 먹는 현상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그 특정 마스터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효정 마스터가 옛날에 먹었던 밥 양과 지금이 거의 10분의 1로 죽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아기가 예전에 공부가 안 됐을 때 엄청 심한 병에 걸려왔을 때 그래서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아기들은 극단적으로 거의 안 먹거나 이만큼 많이 먹거나 해요. 정신병자들을 보세요. 딱 말라서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힘은 괴력이 나오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먹어. 무슨 이거는 사람이 한 소처럼 먹거나 이렇게 되거든. 그게 이제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섭취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거거든. 거기서. 근데 그렇게 많이 먹다가 줄어들잖아요. 공부될수록 다른 데서 섭취하는 다른 데서 어떻게. 섭취란 건 뭐야? 사랑을 먹는 거야.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고향된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면 사랑을 먹는 거죠. 그러면 밥을 먹는 꼭 저급한 쾌락을 통해서만 그거를 느끼지 않거든. 그리고 요즘은 밥을 그냥 옛날처럼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 않잖아. 밥도 이제
아름다운 눈으로도 먹고 셰프들이 아름답게 해서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는 예쁘게 음식이 잘 팔리죠. 어, 플레이팅 예쁘게 하고 음식도 맛을 옛날과 다르게 여러 가지 맛이 다 들어간 아름다운 맛을 내서 조금 그냥 쾌락 수준이 아닌 허겁지겁 배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좀 더 고양된 음식으로 예술화됐죠. 그렇게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어주는데 그 적당량은 사람마다 다르지. 키와 몸무게에 따라 다르고 육체 노동이냐 또는 감정 노동이냐 다른데 어쨌든 골고루 먹고 자기가 그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대인은 뇌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불러도 계속 먹는 거. 고장나서 숟가락을 못 넣는 거죠. 또는 배가 고픈데 내가 지난번에 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자아기가 키도 크고 거의 황준아기만큼 커. 근데 하루 종일 먹은 거 피자 한 조각밖에 없어. 그런데 배가 안 고프대. 먹기가 싫대요. 고장난 거죠.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것도 도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인은 어떠냐면 먹을거리가 풍부하면 적당량 먹지만 없으면 또 그걸 안 먹고도 버틸 힘이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랑 에너지를 채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일정하게 요만큼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고장난 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뇌가 고장난 이유는 자연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 자연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었잖아요 요새는. 막 소세지에도 거기 무슨 뭐 합성 보존용 방부제 하다못해 뭐 키우는 음식에도 자연적으로 그냥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한 영양 성분보다는 인위적인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전 뭐 공학으로 이렇게 변형된 그런 콩이라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뇌가 거기에 중독돼 있어서 그런 맛에 중독돼 있어요. 순수한 맛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껴. 그래서 거기다 뭘 잔뜩 집어넣게 만들고.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픈 현상이 생기는 것도 그거랑 관련되나요? 어. 아 저도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른 것도 좀 골고루 먹는 게 이제 좀 예전에 안 먹던 과자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전엔 이 시간대 안 고팠는데 계속 배가 고프고 또 뭘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딜레마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왜곡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 그 동물들은 아프면 스스로 굶고 물만 먹거나 약초를 캐먹어요. 종 딱 알아. 인간도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인간은 그게 왜곡이 돼서 그 자기 몸에 필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게 했어. 그 합성 감미료라든가 아니면 탄산음료 들어있는 그 색소라든가 그 톡쏘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뇌를 왜곡시켜서 자기가 배고픈지 아닌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별 못하게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당기게 중독성의 음식이 당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탄산음료 제가 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 탄산음료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든가 답답할 때 마셔주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 몸이 그 중독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재미로 먹으면 좋겠지만 서서히 자주 먹게 되면서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뇌가 중독되는 거지. 근데 걱정이 또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에고는 관념이 또 뭔가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건강 음식이니까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뭔가 왜곡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집착적으로 그 강박적으로 하느니 그냥 좀 먹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그 뇌가 정화되면서 수치타키가 배설이 되고 에고를 찾아가면서 적당히 조절하거든. 네. 나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먹지 않아요. 주면 먹고 천연사이다 좋아하잖아요. 막 먹고 하지만 그거를 막 중독적으로 막 중독이 되지 않거든. 막 계속 먹는다든가 이리 자고 적당량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집착적으로 막 이건 절대 안 돼 이러면 또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도하게 자기가 중독된 상황이면 알아차려라.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거기. 그래 예전에 우리 마스터들 단식하고 극기 구보를 하고 나면 늘 느끼는 현상이 맑은 음식만 찾아요. 약간 회복 살짝 회복이 된 거죠. 탁한 음식은 별로 이렇게 안 땡기고 잘 안 좋아하던 토마토도 왠지 토마토 먹고 싶고 이렇게 느낌이 바뀌더라고요. 네,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이제 뇌가 약간 수치 에너지도 나가고 하면서 회복이 되니까 자연식을 찾게 되는 거죠. 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네.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연식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선하기가 밥을 안 준다. 그래서 나 혼자 뭐 산속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감자 두 알 삶아 먹고 점심에 옥수수 하나 삶아 먹고 저녁에 고구마. 그럼 나는 너무 만족해. 사과 하나 먹고. 그렇네. 뭐를 막 이렇게 넣고 이런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순수한 두유나 우유 한 잔 먹고 뭐 이런 게 되게 좋거든. 그게 또 몸이 가볍고 음식이 이것저것 섞이면 위장에서 이게 소화하는데 힘이 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합성되거나 요구르트나 천연상이다 정도 마시는 편이고 막 과도한 막 그렇게는 하지 않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대접할 때 고기를 주거나 막 이렇게 정찬 요리 막 프랑스 요리를 주면 아 그게 마음인데 또 가끔은 먹어주고 그 뭐 굳이 거부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중독돼서 그거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음식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 남성들 이제 몸 많이 쓰고 근육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행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 고기 섭취량을 좀 늘려야지. 오히려 그걸 안 늘리면 또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좀 늘려주고 또 이런 거야. 몸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아기는 고기를 좀 많이 먹어도 되는 체질이 있어요. 육식동물로 겨울에. 마음이 육식동물이야. 스칼기가 있어. 그러면 그 고기를 필요로 호랑이는 고기 먹어야지 채소만 좀 힘을 못 쓰지. 그런데 채 초식동물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사슴처럼 이런 아기가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암환자 중에 보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안 걸렸어요. 근데 어떤 아기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장수하거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그렇게 먹을 때는 건강했거든. 근데 몸에 안 좋다고 딱 끊고 채소만 먹기 시작하고 나서 암에 걸렸거든. 한 10년 적식했는데. 그러니까 육식동물이었던 거지. 이게 살기가 나도 보면 나도 육식 쪽에 가까워서 예전에는 그렇게 고기나 뭐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지금은 달걀을 무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고기를 많이 못 먹잖아. 근데 달걀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식동물의 동물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달걀을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 대신에 내가 섭취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엄청 많이 좋아하고 즐겨 먹잖아. 그게 육식동물 쪽에 가까운 거지, 내가. 성향 자체가. 물론 이게 도가 돼서 육식동물, 뭐, 채식동물의 그런 성향 자체도 싹 없어지고, 거의 뭐 이런 어떤 에고의 캐릭터 자체도 사라지고, 내 몸이 사라질, 거의 반투명해서 몸 자체가 사라지고,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되면, 기식을 하고 뭐, 그냥 물만 마실 정도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다면, 사람 따라 성향이 있거든, 그거를 잘, 저는 육식동물 고기류에 가깝네요. 가깝죠. 그래서 본인이 느낄 거예요. 고기를 좀 먹어주면 기운이 나면. 장난이 기운 나죠. 그건 육식동물인 거야. 그럼 우리 황준 마스터님. 황준 아기도 그렇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근데 이게 채식만 먹으면 몸에 좋다고 먹으면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요. 우울하고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민감해요 또 그게. 저는 삼계탕을 먹을 때 제일 힘이 나요. 네, 삼계탕 유일하게. 그러면 그게 몸에 되게 도움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게 그런 고기라든가 막 이런 걸 먹을 때 좀 더 기운이 나고 너무 채소도 익힌 걸 먹으면 괜찮은데 생채식 이런 걸 하면 하면 몸이 무겁고 이게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냉해지니까. 아예 절여놓은 야채는 좀 먹어도 뭔가 생은 저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생은 조금만 먹어도 나는 몸이 냉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김치조차도 찌개 같은 거 막 볶아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생으로 먹으면 뭔가 물론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냉하지 않아요. 온이 있거든. 따뜻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제 몸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몸을 제일 잘 알잖아. 가장 컨디션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되고 대신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는다. 애정결핍이죠. 그리고 너무 합성 감미료나 보존료나 이왕 과일을 먹으면 생 과일을 먹어야지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그런 것만 약간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아. 그걸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은 저는 좀 강박이 있어서 자유롭게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아 삼계탕 좋아요. 삼계탕. 왜냐하면 삼계탕 기름 안 들어가지. 일단 기름을 너무 많이 쓴 요리는 좋은 요리가 아니에요. 튀김 이런 거 없지. 단백질 덩어리인데 기름기가 사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닭은 이렇게 몸을 많이 막질 않거든. 기름기가. 그런데다가 이걸 싸먹고 그랬으니까 기름기가 또 많이 빠져있고. 그러니까 기력은 보충이 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음식이죠. 네. 삼계탕이. 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오는 또 질문이 공진단 같은 그 한약재 이게 기혈을 열어주니까 수행자들도 먹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뭐랄까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혹은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던가 뭔가 헤란마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공진단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과도하면 나쁘다. 왜냐면 마음이 먼저인데 마음이 집착하게 돼. 네. 좋아하면 그걸 막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 자체가 이미 살기이기 때문에 먹는 놈이 생겨요. 네. 공진자도 꼴딱꼴딱 먹는 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탐닉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생각만 하고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 벌써 집착인 거야. 먹어서 좋으면 좋다 이러면 끝이야. 그 순간 끝나야 되는데 또 그걸 계속 찾고 갈고 하는 거. 쉽게 중독되죠. 모든 데는 그게 그 집착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마음이 먼저라. 그래서 내가 집착이 안 생길 정도로만 좋다 그러면 하면 되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좋대더라. 너무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매이는 마음을 다 버려줘야 되는 건데. 그 야한약재는 원래 좀 맛있는 계열이 아니니까 중독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맥주라던가 콜라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 자주 먹게 됐을 때 왠지 치킨을 먹을 때 콜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콜라에는 염체가 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조금씩 많이는 안 먹지만 두 모금씩 마시거든요. 근데 왠지 그 알싸한 맛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떠오르지. 맥주도 한 두세 모금 마시고 나면 그 살짝 혈 돌면서 따뜻하니까 맥주가 왠지 한번 한두 모금 꼭 마셔줘야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맛있게 먹는 그 쾌락을 음미하는 그 에고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네 지금. 행복한 걸 인정을 안 해줘. 그렇죠. 그걸 갖다 몸에 좋다 나쁘다를 머리로 분별하고 있어. 행복하면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미친 듯이 그것만 먹고 막 과도하게 밥 말아 먹고 막 그런 걸 얘기하지. 이렇게 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명체가 돈다는 건 뭐야? 행복한 건 좋은 거예요. 아 맞아. 저는 진짜 그 탄산음료, 술 이런 거는 우리 고정관념상 과도하면 문제가 있어라는 게 딱 박혀버리니까 그거를 다 같이 먹을 때, 헬엄마도 있고 이럴 때는 허용이 되다가 뭐 한두 명 혹은 저 혼자 그걸 맛볼 때는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거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행복할 때 죄책 공격하는 거야. 살기가 세서. 그러니까 뭐 머리로 판단해서 올바르다는 것만 해야지 올바르지 않은 건 하면 안 돼. 공격해요. 자기 공격해서 살기로. 인간은 행복하러 태어났어. 100년을 살아도 불행하면 가치가 없는. 건강한 게 튼튼한데 엄청 우울하고 불행한 게 그런 거 사는 거야. 심지어는 옷을 사는 것도요. 옷을 사는 것도. 옷을 사면 옷이 옷장에 있는데 물론 다른 색깔 옷을 사죠. 있는데 또 사? 하면서 뭔가 공격하지.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 괴로워.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야. 애기들은 어디 그런 거 생각 아 좋아 장난감 있어 또 사달라고 그러고 애기들은 그게 아주 어릴 적에 그랬는데 어릴 적에 그랬잖아. 그때 죄책감 느꼈고 전혀 없었죠. 있는 걸 또 사면 안 된다. 거의 어머니 삥 뜯듯이 그냥 또 보내세요. 또 장난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라고 막 재밌잖아.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자기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돈 같은 경우 어떻게 그래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네, 필요하지. 그러니까 실용성과 무관하면 엄청난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이건 수행이야 하면서 사야 되는 나도 거고. 그랬는데 이게 도가 되니까 지금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한가예요. 내 모든 기준은 행복한가. 돈을 줬을 때 얘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면 얘가 꼭 필요해서 가난한데 너무 필요해서 돈을 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행복해하지 않고 그냥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돈이. 마음의 행복이 모든 걸 만들어요. 현실 행복을. 그치? 그래서 가난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뭘 10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큰 돈을 못 써서 안 행복하다. 아니? 나는 300원짜리 커피를 빼 마셔도 행복을 느껴요. 돈을 소비할 때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자기를 수치주고 왜? 돈이 없는데 너 왜 써? 이러면서. 돈은 점점 안 오지. 돈도 행복하게 쓰여지길 원해. 콜라를 마실 때도 얘를 갖다가 존중하는 거. 행복함을 느껴줘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몸에 좋은 거 먹고 이게 전부 관념인 거야. 아 이거 꼭 필요한 실용적인 거를 사고 그러면 이제 잘 소비했다고. 그거는 하나도 잘 소비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면 몇 천만 원 써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전에 왜 부자들은 돈을 저렇게 불행하게 쓸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 막 공장을 짓고 막 인력을 막 하고 막 한대. 근데 그걸 보면서 행복해. 근심 걱정이 잘 되게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한번 오프라 윈프리라고 어떤 여자가 돈을 쓰는 걸 봤어요. 방청객이 왔는데 그날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이 여자가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온 모든 방청객에게 차 한 대씩 주겠다. 난리 난 거야. 막 마비 될 정도. 그 순간 내가 가슴이 뛰면 저 여자와 같이 싸워야 돼. 돈은. 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건. 뭐 그리고 어떤 아기들은 헌법에 있고. 아니 인간이 헌법 위에 있지. 헌법이 인간 밑에 있어? 인간이 헌법 밑에 있어? 헌법학자가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을 위에다 모시고 잘못된 거예요.
신성조차도 영채님조차도 절대로 너는 내 밑에 있어라. 내 인간이니까 너랑 너는 내 밑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잘못된 게 종교에서 뭐 이렇게 쾌락을 누리는 걸 금기시하고. 정말 잘못된 거. 신성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영채님. 그래서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인간이 행복할 때. 그때 영채님이 막 돌면서 되게 기뻐해. 영채님은 내 새끼가 행복해. 너무 좋아. 오직 그 신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 왜? 신과 인간은 하나예요. 알고 보면 인간의 바탕은 신성이라. 근데 무슨 헌법, 민법, 형법 그거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행복하자고 있는 건데 그게 인간의 행복을 박탈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고 필요한 거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기가 엄마 이건 몸에 나쁜데 이걸 너무 행복해. 그럼 나는 마셔 마셔 이럴 거야. 왜? 100년을 살아도 몸에 좋은 거 먹고 네가 싫어하는 거 100년 살고 불행한 거 살아. 그러다 죽었어. 행복한 몸 맛보고. 그게 개죽음이야. 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맛있는 거 먹다 뱉어도 죽었어. 아이고 행복해. 잘 산 거야. 행복해야 돼. 네. 돈을 쓸 때도 나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줄 거야. 정말 막 신나게. 그러니까 남한테 돈 줄 때도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너를 나는 이렇게 위대하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주면 주지 마.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돈 주고 그 아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돈을 주고 진짜 나와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짓고 모든 게 그게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무서워 애고들이. 왜냐하면 이런 걸 되도록 먹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갇혀갖고 나를 막 공격을 하면서 불행하게 만들어.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몸에 탁기가 많을 때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탐닉하면 쾌락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몸을 망치지. 완전히 득도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그럴 동안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집착을 써버려. 혜라님이 이거는 이렇게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불행한데도 하고. 해라 엄마는 결코 여러분이 불행한 걸 원하지 않아. 행복한 걸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그래서 건강할 정도로 너무 중독되거나 너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고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 밤에 형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써서 우리 마스터들이며 이제 참가자한테 뭔가 베풀었을 때는 그 기쁨을 느껴요. 돈을 쓰는 그 행복이죠. 근데 나를 위해 쓸 때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예요. 내가 불행할 때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득도한 사람이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주는 것만 행복이 아니야. 혜라 엄마 잘 받아주죠. 왜? 여러분이 줄 때 행복한데 줬는데 걔가 그래 고마워 잘 쓸게 이러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하지. 주는 행복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날 줄 때 삐나나로 줘도 내가 그거를 되게 행복하게 하면서 받아줘야 이 아기가 행복하잖아. 그 행복한 걸 보면 내가 또 행복하고. 아, 그건 확실히 느껴요. 내가 나에게 뭘 해줄 때. 그게 이제 어려운 게 계속 걸리는 거죠. 자기 공격성. 근데 모든 아기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백화점을 가본 적이 없대. 시장 통해서 뭘 산대. 근데 혜라 엄마를 뭘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장통을 사면 안 돼. 그래서 백화점을 처음 가봤대. 머리털로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아가 네가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하나.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물론 그걸 내가 고맙게는 받았지만 그 마음이 예쁘잖아. 그치? 그치만 내가 마음이 진정으로 기쁘지 않은 거야. 얘가 자기를 위해서도 막 쓰고 되게 행복해서 엄마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이럴 때 혜라만 제일 행복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 우리 남편이 나 이거 선물했잖아. 나 이거 비싼 옷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 다 누더기를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입고 왔어. 근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 그러면 내가 고맙지만 한쪽이야 마음이 아프고 진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영채님은 내가 영채님이 온 다음부터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행복할 때. 그 아기가 행복할 때.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아가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 네가 이렇게 해줘서 행복해. 왜? 우리 아기들도 다 그걸 바래. 내가 행복하기를. 상대가 행복하기를. 그치?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영채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영채가 도는 거야. 네.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그런 건 영채님을 불행하게 하는 걸 알아야 돼. 영채님이 불행해. 아, 내 자식이 너무 아프구나.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도 모르고 공격하는구나. 아파하고 그거를 불행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뭘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자기를 위해서 준다는 게
막 집착하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사치를 부리고 막 뭐 비싼 거를 먹고 막 이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탐닉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거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는 건 자기가 너무 그 마음으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사치하는 아기들은 뭐냐면 마음이 불행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 버려서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대신 물질로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비싼 옷 입으면 행복해질까 뭐 그러면서 탐닉하는 거지 절대로 그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는 건 자기의 어떤 마음이든 인정하고 그거 어떤 걸 자기한테 선물할 때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해주면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데 남이 얼핏 보기에는 과도하게 자기한테 막 사치 부리고 이런 아기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 돈으로 물질로 어떻게 해보려고, 메꿔보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긴 알겠지만 그 주관의식이 그 기준을 정하잖아요. 에고가. 이게 나한테 사치인가, 긴감인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나한테 사줘도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자기 공격 살기로 막는 건가? 이제 그렇게 머리 굴리는 그게 에고예요. 그게 없어야 돼. 그게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행해져 이제. 맞아요. 이미 불행해졌어. 불행해져서 뭘 사도 불행해. 네. 비싼 거 사도 불행할 것 같고 안 사도 불행하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버려야 돼. 그 마음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애기들이 생각이 있어? 전혀 없죠. 없잖아. 그냥 우리 엄마의 재정 상태를 생각을 안 해. 전혀 보여. 싸줘! 막 이렇게 하는데 귀엽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게 깨달음이 어려운 게 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막 아무 할 수 없죠.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조율하면서 가면서 저절로 도가 돼서 절룰절로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시간, 거예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 이번에 이해라 마음쇼한 아기가 자기 원형을 찾아달라고 왔어. 20년간 화가를 했다가 절필을 하고 지금 붓을 꺾었는데 하면서 헤라 엄마는 그린 지 며칠 안 됐는데 확확 그린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도 16년간 돌을 닦아라. 그럼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이 하는 건 이게 변용이 일어나야 돼. 잠재의식. 그래서 서서히 자기 마음을. 근데 1번은 이거예요. 음식도 좋고, 뭐, 먹는 것도 좋고, 뭐, 입고 가진 어떤 거든지. 좋지만 제일 우선적인 건 자기 마음을 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비싼 거 살려고 해도 괴롭고 싼 걸 살려고 해도 괴롭고 안 살려도 괴롭고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그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면서 어떤 선택이든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내려가야 돼. 판단하고 분별하는 에고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 과정 자체가 다 마음을 공부, 보면서 하니까 보면서 공부 소재야. 근데 일반인은 안 보면서 괴로움을 보지 않고 그냥 버리면서 그냥 막 하니까 도가 안 되는 거고 수행자는 오직 마음을 보면서 뭐든지 하는 거. 비싼 거 살 때도 마음을 보고 싼 거 살 때도 보고 안 살 때도 보고 하면서 인정하자. 내가 왜 이런지 이게 어떤 괴로움인지 다 괴롭지만 괴로움 다 괴롭죠. 그렇지 인정해 보고 하니까 그렇지 보고 이게 어떤 에고인지를 인정해주면서 마음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랑 이게 인정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 인정받은 애고 덜 올라오거든. 점점 괴로움은 줄어드는 거랑 아예 안 보고 마구잡이로 하면은 이 괴로움은 더 커지는 거지. 쌓여서. 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콜라 먹을 때 좀 느낌이 바뀌겠네요. 느낌은 괴롭던, 그렇지. 즐겁던 보면서 마시면 그렇지. 이게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 아, 좀 숨통이 내려와. 숨이 차지네. 아, 나도 이야기를 얘기하면 극단의 머리 온 거. 아, 이렇게 생각도, 나는 놀래. 어떨 때,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헬라 엄마의 얘기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에고는 집착을 한 상태에서 하니까 집착 상태에 다 충돌이 나버리는 거죠. 그걸 해석하려니까 다시 과부하 걸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그 근기에 맞춰서 적용이 이제 잘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재밌어 네. 이야기가. 딴 아기는 좀 질질세고 애를 덜 쓰는데 이야기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스님 시절에 그 경전을 막 외우면서 그걸 다 살면서 그 관점에 조망하고 내 삶을 챙기려고 했는데 당연히 헤라 엄마의 말씀도 다 챙겨서 다 삶에 조망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아주 좋아요 그 정신. 네. 네. 뭐 좀 쉬어. 놓치더라도 그거를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공부하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이거는 내 안에는 영체님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근데 막상 했을 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에고의 목소리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아 이건 정말 영체님 말씀이 맞다 이건 에고의 목소리다 느낌이 오면 선택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에고의 목소리인지 영체님의 어떤 지시 가이드인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 수행이 덜 됐으니 거의 90% 이상 에고의 목소리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확실히 영채님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 막 섞이기 시작하면 갈등. 막 갈등되면서, 다행히 헤라 엄마 옆에 계시면 물어보고 하면 되지만,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거기서부터 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일이면 사소한 거라면 난 무조건 액션하라고 하겠어. 그거를 판단하지만 그냥 액션하면 어쨌든 에고의 목소리도 영채님의 목소리야.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 광역 모든 에고가 영채님 본래의 바다에서 나오잖아. 그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액션하면 배우는 게 있어. 엄청나게 깨지면서 배우거나 뭔가 이제 배우거든. 그러니까 액션하고 많이 큰 문제야. 예를 들어.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빌딩을 사고 싶어. 5억, 뭐 10억짜리를 빚을 내서 사야 될까요? 누가 하면 이게 막 5억 오른대요. 라든가. 뭐 이렇게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에고는 걸림이 있어. 걸림이 있다고. 확신이 있는지를 봐야 돼. 확신. 응.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일반 관념이 두터운 에고가, 에고인 사람들이 본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엄청난 확신이 있어. 엄청난 확신. 움직이지 않는. 이건 분명해. 이렇게 확신이 있어. 대부분 99.99%가 확신이 없어. 누가 그랬대.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열대기가 얻어 터지려고 하는 짓인 거야. 특히 재산 관련해서 더 그렇게 그렇지, 돼.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 뭐 이런 식이. 뭐 이미 비트코인 한 차례 파동 지나갔지만 그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려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돈과 관련해서 뭔가 움직일 탐욕이지. 탐욕이. 모든 에고가 가장 유혹되는 게 탐욕인데 그때 확신 있게 하는 게 있어. 남이 하니까 혹시나 이렇게 하고. 근데 혹시나 할 때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해. 네가 혹시나라고 걸고 싶다. 그러면 재산이 10억 있으면 5억 정도는 혹시나로 걸어서 잃어도 돼. 그렇지만 재산이 10억이 단데 10억을 다 걸었어. 라든가 아니면 빚냈어.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에고가 자살골이지. 그리고 죽을 고생하는 거야. 에고가. 이상해. 빚내갖고 막 하는 아기들. 이상.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하면 괜찮아. 여기 안전하면. 근데 사실은 애고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죽으려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도박을 하면은 한 방에 죽지. 헤라 엄마도 그래서 한 방에 죽었지. 그걸 아무한테나 추천하지 않아. 잘못하면 자살 각이야. 자살하거나 애고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 정말 폐인이 돼서 고통의 세월을 너무 보내게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하라고 권해주고 싶고. 그런 큰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는 반드시 수행 모임에 맞개명이 한번 와서 수행을 좀 하고 헤라 엄마랑 독대로 좀 신청해서 힐링 세션 같은 거 신청해서 좀 물어보고 와라. 네, 좀 네. 물어보고 나서 또 안 하는 아기는 뭡니까? 내가 절대 사지 마라 그랬는데 물어보고 또 말을 안 들어. 왜 물어본대요? 왜 물어봐. 그게 내가 화가 나지. 그 다음에는 엄마 어떻게 해요 이거 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애고야. 영채님을 그냥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간보는 거네요? 그렇지. 야, 그건 좀 반칙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고 헤라 엄마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그다음에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왜냐면 나도 영채님의 대리인이지 영채님이 결코 내 종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영채님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종인가? 내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그분의 명을 이렇게 받들고 그분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에너지가 내 몸을 장악해서 내가 그림도 그리고 아기들한테 그분의 말을 전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그분의 에너지를 사랑주고 그분의 에너지로 혼내서 에고도 죽여주고 뭐 이런 사람이지 그분한테 뭐 대신 이거 해달래요 무슨 심부름 시키는 그 아기는 그런 아기는 자기는 머리를 모르지만 영채님을 자기의 꼬봉 정도로 알고 있고 나를 그 심부름꾼으로 알고 있는 아기지 그거는 수치 주는 거지 스승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아기만 질문을 하고 안 들을 거면 알아서 일 저지르고 알아서 일 저지르고 혼자 책임져야지 마음 공부하고 근데 그거를 저질러 놓고 책임져 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은 아기죠.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네. 마음 공부란 애고가 죽는 거지 떼기장이 쓰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기복신앙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주 심각한 이슈가 아니면 어떤 것도 선택해서 하고 일을 저지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좀 많이 많이 중요한 거는 헤라 엄마한테 묻고 나서 반드시 따르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예. 또 그 몸과 그러니까 몸이 나다, 몸이 내가 아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몸에 내가 집착하고 구속되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의식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들어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몸이 내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또 자기 설득을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몸이 안 돼. 이 느낌이 선명히 있으니까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화가 나고 내가 손상됐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이론적으로 알겠지만 마음으로 느낌으로는 몸이 안 돼. 이 속에 또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물론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되겠지만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뭔가 해석해야 될지 좀 애매하죠 질문이. 해석할 필요 없이 자기가 이 몸도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몸도 나잖아. 맞아, 이 몸이 나야. 하지만 이 몸의 외의 것도 다 나라고 느낄 만큼 의식 확장이 덜 된 거예요. 아. 확장이 덜 된 거야. 확장이 덜 된 거군요. 그렇지. 의식 확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 우주가 되는 건데, 내 몸만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분명히 나지, 그치? 하지만 내 몸만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 이게 의식 확장이 돼서 점점 이게 깊어지면, 이제, 그 내 핏줄 뭐 내 이 앞에 있는 이 전화기 모든 게 다 나라는 의식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거는 필연적으로 공부되어 가는 과정 중에 그냥 넓어지는 과정이라 그걸 애쓰면서 어떻게 인식하려고 애쓴다고 되질 않아요. 저절로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보자기를 이렇게 여기를 덮었을 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벗기면 그냥 보이듯이 어느 날 그냥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머리로 너무 추구하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만 쳐다보다 보면 의식 확정이 어느 날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그냥 보여. 그럼 질문 자체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뭐 이 내 몸도 난데 의식 확정이 덜 된 것이었는데 그냥 마치 이것도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질문이었군요. 사실 시청자 질문이었는데 저도 문득 갑자기 그 질문의 그 가정에 또 저도 넘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 같은 경우는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뭘 알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 공부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의식이 확장될 때 그 확장된 정도만큼 알미 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 또 하나는 머리로 공부하면 그런 분별심에 갇혀서 오류를 보면 흑백 논리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하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몸을 포함한 모든 게 나일체가 난데. 그래서 그런 식의 머리는 항상 그렇게 오류를 범하죠. 네, 그렇네요. 저도 잠시 오류에 빠졌네요. 견성 체험 이런 게 다 그렇지. 나와 이 우주 모두가 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의식의 확장인데. 그래서 그 사실은 기공수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몸을 확장시킨다고 그러죠. 기를 쓰면서 이 몸에서 에너지 나온 거 느낄 때 아, 이 몸만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에너지가 나구나. 네. 마음 에너지를 느끼고 이거로다 몸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몸을 확장시키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인정해서 확장을 시켜야 우주까지 확장이 되지 기공수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되지만. 그래서 마음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말을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아기가 이제 자기 마음만 이해하고 있잖아. 네. 근데 자기 마음도 다 이해를 못해요. 일부야, 내 일부. 네. 내가 우주인데 내 속에 되게 아프고 힘들고 열등이 마음 요만큼 인지하고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 속에 분명히 저 황준 아기의 마음도 있거든. 네. 그 아기랑 똑같이 공명하는 마음. 네. 그럼 그 마음을 느끼면 황준 아기도 난 거지, 그치? 네. 또 스승의 마음이 헤라 엄마의 마음을 느끼면 헤라 엄마도 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끼면 엄마 아빠도 난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는 다 이해하는 거지. 네. 인간이 소우준 거지.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살아서 내 우주인 내가 어떤 마음도 다 끄집어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일부분 그 마음 중에 아주 일부분만 나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인식하면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확장이 돼서 우주의 모든 마음이 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몸은 도구로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봐. 인간이 마음만 갖고 이 몸이 없으면 어때요? 행복을 어떤 행복이나 쾌락을 못 느껴. 사랑한 사람 손도 잡고 싶고. 그러면 이 감촉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주파수 대역 이렇게 간섭하는 게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가 눈이 있어야 뭘 아름다운 걸 보고 그걸 즐기는 도구일 뿐인 거야 이거. 네. 사실은 마음이 본질이고. 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명에 의해서 공감하고 할 때 이미 확장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가 말았다가 이런. 그렇지. 그리고 의식이 확장된 정도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 시키는 것만 하고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혼자의 세상에 있었던 애기는 의식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고 어떤 회사를 경영해 한 2,000명의 사원 그러면 그 사원들의 불만도 다 듣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죠. 그만큼 의식의 확장이 넓어진 거고 대통령을 했어. 그러면 저기 노동계 얘기도 듣고 사측의 얘기도 듣고 뭐 여자 얘기도 듣고 남자 얘기도 듣고 그거를 마음으로 공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의식 확장이 엄청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식 확장이 삶이 크게 크게 사는 아기들일수록 의식 확장이 이게 될 확률이 높고 근데 현대인은 뭐냐면 자꾸 머리에 빠져버리니까 마음으로 다 그 일을 하면 일을 크게 할수록 의식 확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자 할 때도 오, 내 그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느껴주면서 하면 그게 의식 확장인데 그걸 머리로 분별하면서 옳다 그르다로 해버리면 또 확장이 안 될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의식 확장의 정도가 다르고 분명한 건 리더라든가 자기의 삶의 어떤 분야에서 대가를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의식이 확장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고양된 사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담동에서 티타임 할 때 예술가의 눈을 유명한 뭐 앤디 워홀이나 뭐 디샹이나 이런 사람 눈을 이렇게 봤잖아요. 의식이 굉장히 고양되고 확장된 의식이잖아. 예술을 통해서 의식이 확장된 또 아주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음악가라든가 뭔가 어느 분야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뭔가 의식이 확장된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갑부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던가 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은 의식 확장이 뭐 일반인보다 많이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걸 컨트롤하죠. 회사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의식 확장이 많이 된 경우죠. 네. 그러면 수행 차원에서도 하여튼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뭔가 활동량이 많고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각자 일하고 막 각기 다친 분야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오는데 그분들과 교류하고 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우주에서 의식 확장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제가 그 아직 산에 있는 도반 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빨리 산에서 내려와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이 좁아져요. 생각해보니까 포교당을 열고 활동하는 스님들이 좀 더 이렇게 유연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비록 약간 뭐 혹 좀 타락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많은 사람과 접하는 게 마음 공부에 있어서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부처님이 제자한테 제자로 받아들라 어떠리고 보니까 걔를 딱 보더니 너무 착하고 선하게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도둑질 해봤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알겠지. 그러니까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타락이란 없는 거예요. 타락했다가 그것도 일종의 마음이지. 근데 그거가 깨어나서 아 이런 마음도 내 속에 있었네? 이렇게 알아차려지면 또 다른 마음을 쓰게 돼. 거기 중독돼서 그 마음으로 계속 살면 고통을 겪고 이럴 뿐인 거지. 어떤 마음도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기들은 누구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든 마음 인정해서 굳건히 깨달음의 길로 가겠다. 네. 이 결심이 쓴 아기가 제일 유리한 거죠. 그렇네요. 뭐 결혼도 해서 애도 놓고 뭐 진짜 막 남편 아내에 대한 절망감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애들 좀 성장하고 나서 이제 마음공부 본격적으로 하고 이러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아기들의 문제는 뭐냐면 틀이 세. 아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이 분별심이 세서 분별심인지도 모르고 써요. 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다 각자만의 그 고난이 있어. 순수한 아기들은 순수해서 가긴 하는데 어떤 부분 경험이 없으니까 유혹이 쉽고 맞아요. 어떤 마음이 왔을 때 거기에 유혹되게 중독되기 쉽고 또 하나 의식 확장이 이게 늘기가 쉽고 경험치가 적으니까 근데 경험이 많은 아기들은 그 경험 정보에서 오는 분별심 이건 이래야 돼 자기 어떤 곤조 그게 있어 고집이 있으니까 또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다 힘든 거야 그냥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십자가 제일 큰 거야 제일 고난이 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 십자가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같지 근데 모든 아기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게 하나님 내가 꼭 비교한다 남하고 누구님 같으면 내가 이러고 막 걔는 힘들어 개돌이게 얘기해주면 힘들군요. 다 그래. 10명이면 10명. 근데 실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벌집 그 사람들. 내가 저 정도 돈 있었으면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지만 제 친구 중에도 부자 친구가 있지만 참 고충이 크거든요. 아우 엄청 힘들죠. 네, 얘기 들어보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더 힘들어. 네, 더 힘들어. 자유가 없어. 그 돈을 유지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에 돈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출렁거리면 십몇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나 한간 난다.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번이 안 된다. 다시 돌아왔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참 고충들이 다들 있네요. 그러니까 돈에게 끌려가는 비참한 삶인데 자기가 비참하다고 몰라. 난 돈 많지?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지. 돈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돈에 울고 웃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돈이 주인이잖아. 자기는 종이야. 근데 종이고 노예주사로 사는 주제에 나는 부자니까 난 행복하고 난 잘났다고 착각하는 망상 떠는 애고로 사는 거지. 불쌍하지. 그런 애고. 관리하느라 인생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무슨 돈을 모시느냐고 다 보내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행복하게 쓰라고. 그래서 헬라 엄마의 꿈이 있어요. 그냥 왕창 벌면 진짜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쓸 수 있는지. 기적적으로 진짜 재미있게 돈 쓰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죽을 때 맨몸으로 가는데 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네. 나는 기대돼 내 인생이. 애기 짓 하는 것과 애기처럼 사는 것, 순수하게 이렇게 사는 것, 그 부분을 마음 공부를 이렇게 좀 그래도 오래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애기 짓과 애기처럼 순수하게 사는 걸 헷갈려해요. 실제 행동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좀 정립을 해주시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기 짓을 하는 건 수치애고가 수치애고가 애기로 사랑받고 싶어서 수치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기 짓 하는 거고 그 애기 짓을 할 때 막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 자기가 두려워. 애기 보는 게 그걸 다 버려지고 나면 애기가 인정되죠. 그때 애기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 자기 애기를 보고 애기 짓 하는 자기, 애기 같은 자기를 보고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두려웠어. 사람들이 날 애기라고 할까 봐.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 그 자체가 된 거야. 애기 자체가 돼서 애기가 아니잖아. 분명 어른이잖아. 수치를 떨고 있는 거고 그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걸 인정을 못했던 사람이 그 수치와 두려움이 다 인정이 돼서 애기라는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애기를 쓸 때는 그게 이제 애기로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 사는 애고니까 애기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이가 있는데 애기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막 수치의 부쾌감이 너무 올라오거든요. 그 수치비인가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공명한다는 건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행동은 이미 좀 경직이 돼서, 막, 애기 짓은 잘 못하겠고, 그, 마음은 공명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수치와 두려움이 많이 버려지면 돼요. 그러면 그 애기 짓 하는 애를 보는 애기가 있잖아? 그 애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잖아? 그 수치랑 두려움을 충분히 인정해서 그게 다 내려가서 그런 사람을 봐도 귀여우면 그때 내가 애기가 저절로 된 거지. 머리로 자꾸 우리에겐 또 애쓰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예. 아니. 보고 있으면 되게 괴롭거든요. 그 괴로움을 느껴. 그게 나가는 거야, 지금. 그걸 나가는 거야. 그게 다 나가서 안 괴로울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애기가 돼서 그때는 순수한 애기죠. 그러니까, 헬라 엄마도 애기가 되거든. 그림 그릴 때나 애기 짓을 하는데, 헬라 엄마 보고는 괴로움 안 올라올 거예요. 예, 안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게 그 수치비인가 애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애기도 인정해서 즐기는 상태. 애기로 즐기는 상태일 때, 애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로 즐기지만 완벽하게 하잖아. 완벽하게 하잖아. 애고가 없으니까. 그게 애기로 즐기는 상태고 애기 짓을 하는 거 그 수치를 떨면서 사랑받겠다고 애정결핍 애기가 그 애정결핍 애고가 막 애기 짓을 억지로 해서 막 뺏는 애고 뭐지. 애기로 뺏는 거야. 그럼 어른으로 뺏으면 혼날까 봐 애기로 뺏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을 달라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애기 짓 하면서 그럴 때 수치랑 두려움 올라오는데 그 괴로움을 느끼고 그게 버려지면 저절로 자연스러운 저희 집 식구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기 쪽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애기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저주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수행 원리를 아니까 옆에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잘하고 있네요. 그게 청산이 그럼 언제 청산돼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이러지. 16년 나 줬다 닦았으니까 한 몇 년은 그냥 그래 괴로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예전에 그냥 안 봐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계속 올라가. 나도 그랬어. 첫째 딸이고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던 적이 없죠. 연년생인데 바로 언니가 돼버렸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의지할 정도로 엄마가 내 딸 옷을 할 정도로 어른인 척하고 사는 애고라 애기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볼 수가 없고 내가
나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애기 쓰는 사람들하고 너 부러워서 침이 흘렀어. 아, 저 좋겠다. 저기 애기 짓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애기 짓하는 막내들을 보면 나는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괴롭지, 나는 그걸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막 수치 올라오고 두렵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버려지니까 괴로움이 녹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즐기는 상태. 이 상태로 살고, 그리고 이제 어른을 쓸 땐 또 딱 쓰고. 근데 애기 짓하는 애고들은 어른을 써야 되는데 애기를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애기를 쓰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애기를 쓰고. 그러니까 지 혼자 즐기면서 애기를 써야지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데 괴롭히면서 애기를 쓰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에라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서 많이 많이 편안해졌고 또 희망이 다시 생기고 아, 좋습니다 정말. 대단 예, 매일 예, 찍었으면 예. 좋겠어요. 어, 야. 그, 저기, 우리 아기는 저 어제 그림 보고 코가 많이 뚫리는데, 네. 대담이 더 많이 뚫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이 더 많이 뚫리는 것 같아요? 어, 비슷해요. 비슷해. 네, 비슷해. 그러면 주로 이제 그림 보러 자주 오고, 네. 대담을 자주 찍고 하면 되겠어요. 네. 모든 비염 환자들의 희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